봐봐요. 점프하고 스윙 가면은 아무 소용 없다 했어요. 점프할 때 제일 위에서. 자, 점프했을 때 팔 위로 해서. 그렇지. 내 팔을 위로 짠. 그렇지. 그렇지. 팔로 치지 말고 손목. 그렇지. 높은 타점에서 손목. 하나, 둘, 셋. 하나. 그렇지. 잘했어요. 잘했는데 더 펴야 돼. 어? 내가 서서 쳤을 때 지금 손목 있죠? 점프를 했다면 이거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데 점프를 했는데 여기보다 더 낮아져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하나, 멈추고 오른발.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멈춰. 오른발. 위로 앞으로만 때리면은 높게 못 가. 확실히 머리 위로 더 빨리 한순간에 발 닿는 순간 한순간에. 그렇지. 힘 풀고 있다가 위로 떠서 스윙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잘했는데 아직도 클리어를 이렇게 치잖아. 여기서 여기서 쳐야 되는데 그냥 앞에서 미는 느낌이란 말이야. 아직도 구부려서 손목 힘 여기서 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아직 공 안 치고 여기서 치는 거야. 빨리 치는 거죠. 공을 너무 앞에 두는 거지. 아. 내 타점이 너무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위치가 여긴 건데 공이 내 만약에 내 위에 있었으면은 팔 폈을 때 이미 맞았겠죠. 근데 내 몸이 뒤로 가. 공 잘 잡아놓고 칠 때 뒤로 가. 치면서 중심이 앞으로 들어가. 빨리 쳐야 돼. 아니, 이제 빨리만 치면 안 되고, 정확한 자세 잘 잡았죠? 그러면은, 발 바꿨을 때, 왼발이, 오른발이 옆으로 와야 돼. 근데 지금 왼발이 더 뒤로 가버리니까, 치는, 공 잘 잡아놓고 치는 건 앞으로 치는 거야. 알겠죠? 바꿔주세요.